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먹을수록 예뻐지고 생기가 돈다는 특별한 식품이 있다는데 이 식품으로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북 괴산으로 향한 제작진. 괴산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명산이 자리해 폭포와 계곡, 노성과 기암괴석 등 곳곳에 아름다운 산수가 펼쳐지는데 이러한 지리적 특성 탓에 일교차가 크고 물이 맑아 다양한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이러한 괴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피로회복식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역진의 구전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다고 찾아왔거든요. 아, 예, 제가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옆에 보이는 이 콩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작물인가요?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밭에서 나오는 고기라고 하는 이제 콩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피로회복에 좋은 건 따로 있죠. 콩처럼 밭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큰다는데 이게 바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복숭아입니다. 아, 복숭아! 그런데 이게 복숭아라고요? 아기 엉덩이를 닮은 고운 복숭아가 아닌 초록빛의 납작한 복숭아였는데 복숭아인데 이게 감처럼 이렇게 납작해졌네요. 근데 이게 복숭아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유명한 납작하게 생긴 납작 복숭아라고 하는 겁니다. 납작 복숭아는 주로 유럽에서 재배되고 있어 여행객이나 유학생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도 재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도도 굉장히 높고 맛도 좋고 향도 좋아서 제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통한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네, 복숭아로 한 1억 5천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숭아 말고 복합용농 같이 해서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생산해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김성규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김성규 부자농부의 복숭아 농장에서는 앞서 본 납작 복숭아 외에도 다양한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는데 저희 백도랑 황도 납작 복숭아 이거 세 가지 종류로 키우고 있고요. 그중에 백도는 또 딱딱한 복숭아, 안 딱딱한 복숭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숭아는 수확 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흘 간격으로 복숭아를 수확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복숭아를 여러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또 다양한 품종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맛있게 맛있는 복숭아를 여러 복숭아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품종을 다양화하라.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를 재배하는 것이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농사 짓는 거는 어렵지 않고 백도는 저희 6월, 7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8월 초까지 수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납작 복숭아는 8월 중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황도는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재배를 하는데 농사 짓는 거는 뭐 동일하게 짓고 있고 그다음에 수확 시기를 좀 차별화시켜서 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게 좀 벌려가지고 수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한꺼번에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좀 분산시켜놔야 저희가 그 시기마다 조금 조금씩 따서 이제 수확을 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납작 복숭아와 같은 새로운 품종을 확보할 수 있어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판장 출하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로 많이 소통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 쪽으로 보다 보니까 납작 복숭아가 많이 유명해져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시범 재배해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 수확은 올해부터 시작됐다는데 시험 재배에 성공한 만큼 납작 복숭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밭으로 이동한 부자 농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거 납작 복숭아 좀 대량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좀 이거 심었거든요. 그래서 1년생 나무인데 지금 아버지랑 밭에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복숭아 나무는 최소 3년 이상 키워야 수확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고 나무를 더 심은 건데 아버지와 함께라 가능한 도전이라고.
아, 잘해요. 하는 건 하는데 아직 이제 좀 뭐랄까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이제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시간이 가면서 경험을 얻어야 농사는 짓지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 이제 잘못하는 것도 뭐 때가 되면 이제 곤쳐서 이제 본인이 옳은 것이 되면 이제 해겠죠. 아들 농사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겨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판매하는 건 한 100점 하는데 농사 짓는 거로 하면은 뭐 한 70점? 그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내년엔 100점을 기대할게요. 다시 수확을 앞둔 복숭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한쪽에 종이 봉지가 씌워지지 않은 복숭아들이 매달려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복숭아 이쪽 봉지 싼 데는 이제 복숭아 봉지랑 여기 안 싼 곳이거든요. 근데 복숭아 봉지를 싼 데는 네, 외부 침입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도 막아주고 병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거 있고, 근데 안 싸면은 그런 데서는 노출이 돼서 좀 취약하긴 하는데, 맛은 반대로 복숭아 봉지를 안 싼 곳이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도 많이 받고 물비도 맞고 해서 자연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맛도 좋고 향도 더 좋습니다. 똑같이 큼직하고 잘 익은 두 복숭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맛을 본다면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봉지에 싼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복숭아 맛인데? 그렇다면 봉지를 씌우지 않은 복숭아는? 이게 안에 가즙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당도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복숭아 봉지를 안 싸면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데 반면에 좀 외부 침입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봉지를 싸면은 좀 그런 병충해도 막아주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막아줘서 좀 상품성 있는 복숭아를 재배해서 생과 판매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정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 복숭아 농사인데 나무들을 살피다 말고 작은 카트에 올라타 복숭아 밭으로 향하는 김성규 씨. 대표님.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승용률 체크기라고 해서요. 풀 깎는 기계입니다. 복숭아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존재라고. 일반적으로 어깨 메고 하는 거는 저희 과수원이 넓다 보니까 그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규모라서요. 또 요즘에 시골이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 쉽게 이 승용 예측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걸로 하면 저희 지금 여기 과수원 한 2,500평 되는데 이거는 1시간 정도면, 2시간 정도면,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속도인데 승용 예측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봤더니 속도뿐 아니라 제초 실력도 10점 만점에 10점 되시겠다. 복숭아 농사는 풀 관리가 중요한가요? 감자나 옥수수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다 보니까 풀에 대한 영양분을 뺏기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덜 해서 예초기를 통해서 풀을 베어서 다시 땅에다 환원하는 그런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을 깨끗하게 뽑는 것이 아닌 가꾸는 개념의 초생 재배는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지력을 높이는 재배법이라는데 일단 초생 재배를 통해서 직접 풀을 깎아서 지금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나 제초제, 성장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아 저탄소 인증과 GAP 인증을 획득한 건강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었다. 풀을 손질한 뒤 복숭아를 하나둘 따기 시작한 김성규 씨. 한 4월 달에 꽃 피기 전부터 한번 1차로 솎아주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한번 또 2차로 솎아줬는데도 지금 지나다 보니까 또 안 섞은 게 있어서 좀 병충해도 있는 것도 있고 좀 썩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영양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따내주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렇게 좀 볼록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모양이 많이 좀 찌그러져 있어서 이것도 상품성이 없는 복숭아라서요. 네, 속아주고 있습니다.
수확 직전까지도 계속되는 솥가내기 작업을 마무리한 뒤 드디어 자연과 농부의 땀이 키운 건강한 복숭아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수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확은 빨간색으로 이제 복숭아가 익은 것만, 붉게 물든 것만 이제 잘 골라서 따면 되고요. 따는 방법은 이제 너무 당겨서 따지만 않고 옆으로 살짝 돌리듯이 따면은 똑소리 나면서 잘 따집니다. 맛있는 복숭아는 어떻게 고르는 걸까? 빨갛게 물든 예쁜 복숭아를 고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 보고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먹어보고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맛보는 걸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인 탐스러움이 담겨있진 않지만 자연이 담은 진한 복숭아 향기가 가득했는데. 연간 복숭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한 지금 5,5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수확량은 한 25톤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판매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복숭아 생과로 해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건강한 복숭아를 생산해 연간 5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성규 씨가 복숭아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집안이 대대로 과수농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뭐 보고 또 항상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 밀접하게 이제 보고 배운 게 과수농사였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농사는 좀 지어야지 말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농부의 삶을 선택하는데. 복숭아 농사는 사과랑 좀 다른 거는 사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도 단단해서 좀 사용 가치가 있고 뭐 즙을 짜거나 가공을 할 수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일단 버려야 되는 거고 금방 부패해서 가공 쪽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죠. 그날 오후 간밤에 내린 많은 비로 농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나무 심은 지가 6년 됐는데 작년에 이제 첫 수확을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수확을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수확도 하기 전에 남은 거가 좀 이렇게 산사태로 좀 쓰러지고 다 꽃도 이렇게 무너지고 해서 많이 안타깝죠. 오랜 시간 애지중지 갖고 온 나무를 수확을 목전에 두고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이런 거는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일단 나무가 부러졌고 일단 흙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뿌리가 내리질 못해서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부러진 나무 외에도 수확을 앞둔 복숭아들이 비바람에 떨어져 피해가 엄청난데. 참담한 심정으로 깨끗한 복숭아만 골라 주워 담는 부자 농부. 그 복숭아 자체가 이제 익기 전에 좀 비 오고 그러면은 좀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어제 간밤에 떨어져서 좀 상태 좋은 거는 그걸 좀 다시 활용을 해서 가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김성규 씨가 복숭아 농부로 살아가면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가공이라는데. 물은 과일인 복숭아를 어떻게 가공하는 걸까?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네, 저희 오전에 수확한 복숭아 가지고 복숭아 병들이 만드는 가공 공장입니다. 가공으로 저장성을 높이는 건데 외관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인정받는 과수농사의 한계를 가공으로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에 수확해온 복숭아 박폐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껍질째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 네. 껍질째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가공상에서 가공 과정상에서는 껍질을 좀 벗겨야 되고요. 또 껍질을 안 벗기게 되면 색깔도 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네,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약품이 아닌 박피 기계를 이용해 안전하게 껍질을 제거하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절단 작업 역시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 알맞은 크기로 잘라진 과육은 곧바로 4단계에 달하는 세척 과정을 거친다.
세척할 때 주의할 게 있나요? 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절단 과정에서 그 씨 부분에 이제 잔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잘 세척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의 손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하기는 힘들다는데 복숭아 손질이 끝나자 드디어 유리병이 등장했다. 병에 담은 거 이게 뭐예요? 네, 일반 통조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시럽이 있는데 그 당액이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유기농 설탕만을 사용해서 채식품 첨가물 없이 그래서 시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직접 생산하는 병조림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복숭아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기농 설탕만 사용하고 있다고.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제 단위에서 좀 투자비가 좀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병조림을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병조림 같은 경우에는 속이 내부에 잘 보이기 때문에 훨씬 좀 건강하고 좀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임물이 담긴 병에 복숭아 과육을 채우는데 그야말로 꾹꾹 눌러 담는다. 병에다가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희가 500g인데 복숭아를 꽉꽉 담지 않으면 500g이 안 되고요. 또 이게 슬프게 담다 보면은 중탕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복숭아가 많이 뜨게 됩니다. 최소한의 절임물이 들어갈 뿐 복숭아 과육으로 병을 가득 채우는데 병뚜껑을 닫은 후에는 중탕을 통한 살균이 진행된다. 살균 후에도 작업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계로 병을 옮기는 모습. 살균돼서 나온 복숭아 병조림을 세척하는 단계고요. 저희 초음파 세척기랑 식혜 세척기랑 총 두 차례 후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끝나면 바로 이제 판매가 되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공정이 더 남아야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가공장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공간. 바로 저온 냉장 창고였는데 복숭아 병조림은 이곳에서 완성된다고. 숙성을 지금 한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 바로 이게 복숭아 병조림 맛을 보게 되면은 그 시럽이랑 복숭아랑 좀 맛이 좀 구별되는 맛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복숭아의 그 향이 좀 시럽이랑 잘 이렇게 배합이 돼서 좀 더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 신선한 복숭아로 만들어 숙성 후에도 생과의 아삭함이 살아있는 건강한 병조림이 탄생한다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원물로 팔게 되면은 공급량에 따라서 시세가 등락이 폭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반면에 복숭아 가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복숭아 병조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 이외에도 다른 계절에도 맛있게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으로 인정받아 농장의 효자 상품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복숭아 병조림으로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복숭아 병조림으로 한 몇 매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 병조림 가공 상품을 개발해 연간 1억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가공 작업을 끝내고 또다시 과손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자세히 보니 복숭아가 아니다. 이거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네요. 네, 원래는 예전부터 부모님이 사과나무를 재배를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숭아 농사가 좀 잘 되면서 복숭아랑 사과를 한 8대의 정도로 복숭아를 좀 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줄기에 산자락에 위치한 김성규 씨의 과순 농장은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비옥해 단맛과 산도가 어우러진 맛있는 사과로도 유명하다는데 사과 키울 때도 좀 특별하게 키우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복숭아와 동일하게 제초제, 화학비료, 성장 호르몬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봉지 없이 자연에 직접 노출시키며 서리를 세 번 이상 마친 뒤 수확하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해 다소 투박하고 거친 모습이라는데 하지만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즙으로도 가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부자농부의 하루는 아직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나무토막을 들고 와서는 도끼질까지 한다. 가져온 이 나무는 뭐예요? 이거 사과나무인데요. 훈연침 만들려고 가져왔어요. 사과나무 훈연침이라고요? 제가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사과나무가 많이 나는데요. 사과나무를 찾다 보니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훈연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정보를 접해서 그걸 판매하게 되었고 또 가끔 레스토랑이나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과나무를 훈연한다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좀 판매 계획을 세워서 좀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쪼개어 훈연을 위한 장작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사과나무의 부드럽고 달달한 향이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참나무를 사용해서 훈연을 많이 하시는데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훈연을 하면은 맛과 풍미가 더 생겨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성규 부자농부의 농장 상품은 복숭아와 사과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감자 등장.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농장 되시겠다. 지금 이건 뭐예요? 네, 이거 홍감자인데요. 지금 온라인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자 농사도 하는 거예요? 아, 네. 감자도 하고 옥수수 하고 콩도 하고 뭐 사과 복숭아 해서 한 3만 평 정도 농사 짓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복합 영농을 통해 수익 구조를 넓혀라. 본래 과수 농장이긴 하지만 다양한 화착물 농사까지 병행하고 있다는데 옥수수부터 감자와 콩까지 이렇게나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작물만 하면은 가을에 수확한 경우에는 그 다음 가을부터 그 다음에 가을까지 돈이 묶이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6월에 수확하고 7월에 옥수수 수확하고 쭉 하면서 6월 때부터 사과 수확하는 11월 때까지는 쭉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청년 농부의 젊은 감각을 이용한 가공 상품도 끊임없이 개발해 판매하고 있었다. 껍질까지 해서 안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소비자들은 껍질 까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편리성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껍질까지 까서 찐 상태로 네, 보내드리고 소비자들은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서 먹기만 하면 편리해서 요즘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드셔도 되고 좀 따뜻하게 드시려면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셔서만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품종에 세련된 디자인과 소포장, 편리성까지 더해 젊은 층 고객까지 사로잡았다고. 복합농농을 통한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네, 사과랑 감자, 옥수수, 콩 해서 3억 5천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 외에 사과, 감자,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복합영농으로 연간 5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농장일이 마무리되고 퇴근을 하는가 했더니 농장 한켠에 마련된 사무 공간으로 발길을 옮기는 김성규 씨.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복숭아 밭에서 찍은 영상 SNS에 올리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답게 다양한 SNS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 농장 일만 해도 바쁠 텐데 농장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 때는 딱히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없었는데 SNS를 통해서 저희가 언제 생산하고 언제 작업해서 언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이런 걸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하시고 저희를 또 신뢰해서 믿고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청년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과수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수농사는 초기 식재를 하고 3년에서 5년 사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좀 다른 일이나 뭐 다른 직업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같이 하면서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수농사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버지가 농사 지었을 때랑 지금 부자농부가 농사 지었을 때 연매출 차이가 있나요?
아버지 하셨을 때는 생산, 일제 생산만 하시고 또 도매로 넘기셨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됐다고 보면은 지금은 제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가공 쪽으로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몇몇 차 5억 정도로 두 배 이상으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영농 후계자여서가 아니라 가공 사업과 판로 개척에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성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다시 만난 김성규 부자 농부. 오늘은 어쩐 일인지 농장을 벗어나 이웃과 함께인 모습인데 열띤 대화가 오가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귀농귀촌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농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 단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우리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희 2030 관련 세대들한테 귀농귀촌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또 판매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토크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되고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는 김성규 부자 농부.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그 먹고 사는데 근간이 되는 그 먹는 것에서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여러분들이 건강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합니다. 김성규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품종을 다양화하라. 두 번째,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세 번째, 복합영농을 통해 수익구조를 넓혀라. 복숭아 농사와 복합영농으로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한 김성규 부자농부의 성공비법 확인 완료! 바른 먹거리로 전통을 잇고 세상과 소통하며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김성규 부자농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